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가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1일 부흥 성회를 열었습니다. 설교를 전한 김동엽 서울 목민교회 원로 목사는 북한 어린이를 살리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하자고 전했습니다. 이어 북한의 복음화와 다음 세대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는 부흥회와 각 교회에서 모금된 성금으로 북한 어린이의 영양 개선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.